오늘은 모자 에어크로스 2의 무선 컨트롤 기능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무선 컨트롤은 이 모자 마스터 앱에서 리모트 컨트롤 메뉴로 들어오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간단히 한번 만져볼까요?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, 앱 중앙을 보시면은 이게 두 개가 컨트롤러예요. 왼쪽이 펜과 틸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 오른쪽이 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이거 뭐 펜, 뭐 틸트, 아이쿠 하고 뭐 롤. 왼쪽에 중앙에 보시면은 리센터가 있습니다. 그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홈 포지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요. 그러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스피드 세팅이 있는데 여기 누르시면은 지금 다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걸 한번 좀 많이 내려 볼게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, 뭐 한 20 정도씩으로 낮추고 다시 한번 더 눌러주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데,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움직이니까 좀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. 네. 이렇게 센터로 돌아오고, 오른쪽에 보시면은 메뉴가 세 개가 있습니다. 레코딩 스탑이랑 사진 촬영, 그리고 셀피 모드. 영상 촬영하고 사진 촬영은 나중에 이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셀피 모드. 뭐 이거 누르시면은 네, 셀프샷 촬영이 되는 모드죠. 이렇게 할 수가 있고, 셀피 모드를 한 번 더 누르시면은 돌아가지가 않아요. 네, 원 상태로 돌리시려면은 다시 리센터를 누르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에어크로스 2에는 특별한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바로 이 스마트폰 모션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짐벌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. 그게 보시면은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미믹 모션 컨트롤입니다. 이거를 선택하시면은, 네, 왼쪽은 민감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, 네, 중앙은 요 스타트, 그리고 오른쪽은 어떤 축으로 움직일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펜이랑 틸트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, 뭐 저는 롤도 켜볼게요. 롤 축도 움직여주고, 네,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대로 지금 놓고 있으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. 네, 이 상태로 놓고 그러면은 한번 스타트를 눌러 보겠습니다. 스타트. 네, 보시면은 이렇게 펜 틸트 롤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갤럭시 S7으로 하니까 이게 상당히 버벅였어요. 움직이는 게 엄청 버벅였는데, 지금 이거 갤럭시 S9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기종에 따라서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 갤럭시 S9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뭐 원하는 축을 꺼주면은, 뭐 예를 들어서 틸트를 끈다. 틸트를 끄면은 틸트는 이제 안 움직이죠. 다시 틸트를 켜면은, 네, 틸트도 움직이고 펜이랑 롤도 이렇게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.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하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